한국 개신교의 큰 스승으로 꼽히는 여해 강원용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. 강원용 목사는 교회 갱신과 한국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운동과 대화 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.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바지했던 종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9일 열린 추모 문화제에선 강 목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강원용들이 모여 여해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행사에선 강 목사의 정신을 기려 사회와 문화, 종교 분야에서 인간화와 평화에 크게 공헌한 이들을 위해 제1회 여해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. 수상자로는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노베르트 한스 클라인 목사가 선정됐습니다. 노베르트 목사는 강 목사의 헌신과 노력들이 그를 잊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문화제에선 강 목사의 일생과 그의 헌신이 담긴 영상작품을 상영하고 축가 및 축모공연, 여해 강원용 평전 출간기념회 등도 진행됐습니다.